윌슨 오디오는 하이엔드 스피커계에서 항상 차별화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브랜드입니다. 일반적인 스피커의 틀을 벗어나 철저하게 공학적인 설계와 차별화된 신소재 개발로 독보적인 위치에 도달했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베트는 윌슨 오디오의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이베트는 윌슨 오디오의 알렉시아와 알렉스, 그리고 데이브 윌슨의 웬 프로젝트와 함께 개발되었는데, 가장 진한 싱글 인클로저 스피커라는 목표로 상위 모델에 적용했던 첨단 기술들로 개발되면서 혁신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스피커로 탄생했습니다. 이베트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닛 드라이버의 배치에 있습니다. 타임 얼라인먼트를 통해 유닛 드라이버를 효율적으로 배열했는데요. 특히 윌슨 오디오의 상위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각 드라이버들의 독립된 각도 배열이 싱글 인클로저인 이베트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윌슨 오디오가 중요시했던 타임 얼라인먼트가 적용된 거죠. 이베트의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우퍼는 모두 다른 지향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적의 각도로 각 드라이버의 음역대가 청취자에게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해결해줍니다. 덕분에 이베트를 통해 더욱 디테일하면서 높은 품질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또 다른 특징은 캐비닛의 소재입니다. 윌슨 오디오는 최고의 소리를 위해 자신들만의 특별한 복합 소재를 개발해 캐비닛을 제작하고 있죠. 이베트의 캐비닛에서 트위터와 우퍼 부분에는 3세대 X매테리얼을 사용해 공진을 최소화했고, 미드레인지 부분에는 S매테리얼을 사용해 소리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윌슨 오디오의 특별한 소재와 앞서 말했던 타임 얼라인먼트를 통해 만들어진 캐비닛은 이베트의 성능을 극대화했죠. 트위터는 알렉산드리아와 알렉스에서도 사용한 1인치 실크 돔으로 제작된 컨버전트 시너지 마크3가 장착되었고, 이베트를 위해 튜닝된 챔퍼가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공명을 제거해 아주 섬세하면서도 깨끗한 소리를 표현합니다. 미드레인지 드라이버는 해상도와 응답 속도가 아주 뛰어난 알렉산드리아와 동일한 7인치 사이즈의 드라이버가 장착되었고, 우퍼는 알렉시아를 위해 개발되었던 다이나믹하면서도 깊이 있는 저음을 들려주는 10인치 드라이버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하모니와 하울링을 제거하기 위해 흡음 패드가 장착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정갈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스피커 이베트는 오랜 시간 윌슨 오디오를 대표했던 와트퍼피의 빈자리를 대체하기에 손색없는 스피커로 보여집니다. 윌슨 오디오의 이베트가 들려주는 사운드 함께 감상하시죠.
How can I leave when there's so much to say?